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동문화가 지역 문화계에 선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대동문화가 어떤 곳이고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네,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대동문화재단은 1995년에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네. 네, 그동안 그 우리나라의 역사 탐방, 문화재 지킴이, 그다음에 문화재 돌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 주로 하고요. 저희 대동문화에서 발간하는 이제 이 대동문화라는 문화 잡지 이런 네. 것들도 발간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나라 많은 곳곳의 역사 문화를 알리고 그걸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대동문화 잡지나 이 인문학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답사도 20여 년 동안 뭐 전국을 돌면서 많은 답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우리 것을 바로 아는데 일조를 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 1,100회 가까이 이제 전국에 그 인문학 네.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우리 전통 문화와 역사를 바로 알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내일 모레죠.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 네. 문화재 지킴이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럼 지금 6월이 호국의 달이거든요. 네. 그러면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의병의 날은 홍의장군 곽재우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임난 의병의 어떤 상당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의병의 날로 제정을 한 것처럼 네. 나라를 지키는 의병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지키는 사람들을 문화재 의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범국민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바로 인식하고 이것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네. 정했는데 그 문화재 지키는 날을 22일로 6월 22일로 지정해서 그거를 선포식을 내일 모레 경복궁 경혜로 앞에 수정전에서 야간 행사로 갖게 됩니다. 아, 네. 이것은 이제 문화재 청하고 함께 이제 하는 건데 저희 단체가 이제 문화재 지킴이 단체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우리 대동문화 같은 단체가 전국에 한 100여 개 정도 단체가 이렇게 이 100여 개 단체가 연합을 해 가지고 전국 연합회 회장을 이제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킴이 날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 날로 선정하는 데는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왜군들이 파죽지세로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을 해서 한양을 점령하고 우리나라 국토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총 이제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는 사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 안에 춘추관이 있고 네. 충주사고가 있고 성주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춘추관과 충주사고와 성주사고는 전부 불타서 이 조선왕조 실록 등 중요한 자료들이 다 소실돼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 남은 것이 전주사고, 네. 경기전에 있는 전주사고 것만 남아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온전하게 지켜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자 정읍의 선비였던 안의와 손옥록이라는 그 민간인입니다. 네. 이분들이 주변에 있는 동료 사람들을 20여 명을 데리고 경기전으로 달려가요. 네. 이걸 지켜야 한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조선왕조 실록과 고려사, 고려사 절요 등등의 아주 국가의 중요한 문서들을 네. 이렇게 보니 64괘짝이 됐어요. 네. 이 64괘짝이라 된 것을 전주에서 내장산 영구람이라는 암자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그 날이 6월 22일입니다. 아, 그래서 네. 옮겨서 이때부터 380일 동안을 이 네. 사람들이 지켜내고 네. 그것을 매일같이 그 일기를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임계 기사락에서 그 일기가 남아있고 그 후로도 이듬해에 이것이 이제 익산으로 아산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거든요. 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지켜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것을 복본으로 해서 네. 다시 여러 개의 왕조실록이 다시 만들어 쓰게 되고 이것을 더 깊숙한 태백산이라든지 강화도라든지 적상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네. 옮겨가서 이렇게 보존하게 됐고 네. 이것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 우리가 조선왕조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죠. 아. 그래서 조선의 역사를 지키는 그 지킴이 조선 역사 지킴이가 안의와 선옥록이듯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지키는 우리들이 문화재 지킴이 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정해서 선포식을 갖게 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네. 그렇게 되면 이 문화재 지킴이의 날에 날을 제정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의미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문화재를 지키는 사람들,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네. 이 문화재 지킴이 운동이 시작된 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홍보하고 모니터링하고 네.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어떤 볼런티어 운동, 시민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생소하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적어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체와 시민들, 학생들에서 한 10만여 명이 네. 참여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인식이 부족하고 해서 이런 지킴이의 날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네.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재의 중요성을 확산하자, 홍보하자 이제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문화재 지킴이 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내일 모레 이제 그 저녁 7시 반에 네. 경복궁에 이제 마침 그때 야간 개장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경회로 앞에 야간 굉장히 아름다운 장관을 이룬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민 누구나 다 경복궁에 입장을 하시면 아. 네, 그날 그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지역에서는 따로 이루어지는 네, 저희 대동문화재단에서 버스 한 대를 이제 마련해서 네. 그 출발을 내일 오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버스냐? 시민분 이제 의사가 가지신 분 아무나 타실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아, 사전 신청해야 하나요? 사전 이제 대동문화재단으로 네. 사전 신청을 하면은 네.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참여 방법 또 다른 방법들 알려주시죠. 저희 대동문화재단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대동문화재단에 함께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누구나 동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한국문화재 지킴이 단체연합회 회장이신데요. 연합회의 역사와 그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한국문화재 지킴이 단체연합회는 3년 전에 설립을 했거든요. 네. 문화재청 산하법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한 100여 개 단체가 연합회에 있고 그 단체 네. 내에 많은 회원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순수하게 이제 각자 이렇게 봉사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어디 특별한 지원을 받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회장이지만 또 네. 많은 이사들,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네.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 운동이죠. 네. 근데 이번 이제 그 이 지킴이 날 행사의 중요성이 하나가 네. 그 전주 사고에서 이렇게 실록을 옮기잖아요. 네. 64개짝을. 그 모양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아, 네. 퍼포먼스를 하죠. 근데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볼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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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1분가량 정도 남았는데요. 네. 대동문화재단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동문화재단은 지금 그동안 2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또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 당시에 창립했을 때의 그 정신대로 그대로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를 바르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대동 문화의 대동이라는 이런 뜻도 네. 사실은 대동 여지도에서 그 이름을 따오거든요. 아. 그래서 마침 또 우리 보면은 또 남북 좋은 관계가 또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저희 단체에서는 뭐 평양 답사라든지 고구려 탐방이라든지 뭐 이런 네. 역사 탐방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많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동문화 그 잡지는 어디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저희 대동문화 사무실에 구독을 하면 언제나 볼 수가 있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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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잡지가 이제 또 하나의 좀 자랑거리는 네. 우리나라 잡지가 한 4천여 개 이상이 발간을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네. 이렇게 전통문화를 다루고 있는 잡지는 게 많지 않거든요. 네. 네, 저희들은 한 70%는 광주 전남의 소식을 싣고 30%는 전국의 공통적인 전통문화를 싣고 있죠. 네. 그래서 상당히 볼거리가 다양한데 네. 예, 특집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책의해기 때문에 네. 책에 관련된 특집도 하고 싣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대동문화재단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